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겨울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아마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매해 겨울마다 청소년 내지는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 같은 걸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행사 였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문학의 밤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를 담당하고 계시던 당시 전도사님께서 어디에서 공연 하나를 보고 오신 거예요. 공연 하나를 보고 오시고는 그 공연을 이번 문학의 밤 때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공연이었냐면 마임 공연이었습니다. 마임 아시나요? 전도사님이 보고 오신 공연은 마임이라는 그 요소에 스토리를 이렇게 입힌 공연이었는데 그 마임의 스토리가 삭개오 이야기였어요. 그 공연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공연을 직접 연출하시고 연기하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는 일이었어요. 오디션을 합격해야지만 이제 레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와 제 친구 두 명이 이제 오디션 대상자가 돼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 선생님을 뵀는데 너무 무섭게 생기신 거예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아주 딱딱하게 인사를 나누시고는 정말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난데없이 자 지금부터 너희는 삭개오야. 울어봐. 이게 오디션의 전부였고 시작이었습니다. 친구랑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맞는 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내가 삭개오라면 내가 삭개오라면 어쩌면 삭개오는 많이 외로웠을지도 모르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지금도 알 수 없는데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막 다 쏟아가면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났더니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울고 계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울고 계셨어요. 결과는 뻔하죠. 네, 제가 합격을 해서 네, 친구는 못 울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 공연을 꽤 오랜 시간 배우러 다니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세리요 부자라. 세리라고 하는 직업,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는 매달 일정 금액만 로마에 상납하면 나머지는 세리가 얼마를 걷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다 너희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통용되는 돈의 규모 자체가 다른 도시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세리로 살고 있으니 더 나아가서 세리의 장으로 살고 있으니 삭개오의 재정 형편이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사실 삭개오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그가 악착같이 이렇게 돈을 벌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볼 텐데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3절에서 삭개오의 외형적인 특징을 한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키가 작았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키가 150cm 이하는 돼야 사람 보고 저 사람 키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물론 지금과는 기준이 조금 다르겠지만 150cm가 되지 않는 키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작은 키였습니다. 키가 작다는 사실,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굳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볼 때 삭개오의 이 작은 키, 신체적인 특징이 삭개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키 작은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자 키 180 이하는 루저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180이 조금 안 되는 저를 비롯해서 네. 몇몇 분도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신데 한순간에 루저로 만들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벌써 슬프죠? 다 좋은데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네, 과연 키만 문제였을까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 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드렸지만 사실 키가 작다는 것, 뭔가 남들에 비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저에게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아마 삭개오도 자신의 이 작은 키로 인한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일반 세상에 계시는 그런 분들 말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봐도 이와 같은 열등감에 빠져 계시는 성도님들, 현대인들이 참 많이 있는 걸 알게 돼요. 비단 키뿐만 아니라 어떤 얼굴의 생김새, 요즘은 또 몸매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외모를 넘어서 내가 지금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수도 없이 많은 부분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이렇듯 강하게 일어나는 삶의 결핍과
열등감은 여러 심리적인 결과를 불러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결과가 성취욕과 소유욕입니다. 아마 삭개오도 이런 결핍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성취욕구와 소유욕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나의 부족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아주 강하게 열망하는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마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세리장이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던 그 많은 돈과 부를 얻게 되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걸 얻었으면 삭개오는 어때야 맞습니까? 행복해야죠. 그곳에서 위로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여러분 삭개오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자유해 보이십니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다고 가졌다고 생각하고 정신 차려 주변을 둘러보니까 삭개오 자신은 그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마 삭개오는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의 마음에 들 때마다 아마 더 악착같이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갈아 넣었을 거예요. 헛헛한 그 마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찌 삭개오의 삶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처를 씻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벌기 위해 노력하고, 더 좋은 차 타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더 좋은 학벌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동기 자체가 나쁘지 않잖아요.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해 나가실 때,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애쓰며 허덕이는 인생,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하고 채우고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것이 어찌 오늘 성경의 삭개오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자가 오늘 이곳에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게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존재라고 여겼어요. 삭개오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로마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에게서 해방이 되면 어쩌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자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문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면 어쩌면 자신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이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지도 모르겠다고 여겼어요. 지금 삭개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타이틀, 정체성,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더 이상 위로받을 수 없고 자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성경에서는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또 이 상황을 곰곰이 그려보면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로 만나고 싶다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도 그 사람들을 헤집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간절히 만나고 싶다면 앞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이를 헤집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에 주변을 둘러보아 적당한 돌 무화과 나무 하나를 선택해서 그곳에 올라갑니다.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고 있는 이 나무에 이 행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깊은 내면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살면서 받아온 수많은 상처와 또 결핍과 열등감, 그것을 채웠지만 그 안에서 더욱더 커져가는 외로움과 공허함, 돌아보니 자신은 그냥 죄인이 되었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너무 씁쓸한 그 인생. 이 깊은 외로움과 이 공허함과 상처를 시슴받고는 싶지만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헤집고 나가서 주님 앞에 설 용기는 없는 거예요. 왜요? 삭개오는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을 돌려 돌아보니 적당한 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어요. 삭개오는 나무를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올라갑니다. 자신의 결핍, 열등감,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악착같이 올라갔던 세리장의 자리, 그곳에서 느낀 인생의 외로움. 근데요, 예수를 보기 위해 올라온 이 나무 위에서도 삭개오는 여전히 외롭고 공허합니다. 어쩌면 더 큰 절망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정말 시슴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멀리감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나의 최선일 수도 있겠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쌓여온 많은 상처들과 죄의 문제로 이제는 그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는 그것들을 해결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 간절한 갈망으로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정작 주님 앞에는 온전히 설 용기가 없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치 탕자가 방황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골목 어귀에 서서 그 집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심정으로 말입니다.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망과 반대되는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뒤섞인 채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로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은 그 이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정확하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삶에 외로움과 깊은 상처와 공허함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나아오지 못하고 그저 멀리 떨어진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의 간절함과 그의 두려움을 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 몸을 종의 형체로 가지사 우리에게 친히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끙끙대며 허덕이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상황이 여러분 그려지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삭개오? 간절함으로 올라갔지만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는데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단숨에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의 집에 거하며 예수님과 놀라운 교제를 나눠요. 그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삭개오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이 음성은 오늘 말씀 속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그 삭개오의 인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오랜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날마다 외로움과 공허로 가득 찼던 그 나무에서 여러분 이제는 내려오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5년에 호주를 갔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눌러 살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던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였습니다. 부임 설교 때 대략적인 저의 스토리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가면 돈 잘 벌 수 있다 그래서 무턱대고 다니던 신학대학원 휴학하고 호주로 떠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 이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제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을까요? 저희 환경에서 오는 어떠한 열등감과 결핍을 그것으로 메꾸고 싶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새벽부터 밤까지 어쩔 때는 밥 한 끼도 먹지 못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을 계속 버는데요. 전혀 제 마음이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보다 몇 배는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전혀 제 마음이 기쁘지를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이제는 돌아가기에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과 그 부를 얻고 있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것이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늦었죠.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디에서 이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야 할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제가 차량 사고를 내게 된 거예요. 계약할 당시에 그곳 사장님께서 일을 하면서 생겨나는 모든 사고는 다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나머지 그걸 계약서로 쓰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사고가 나고 보니까 사장님은 발뺌하시고 모든 책임을 제가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사고가 나면요. 한국에서 처리하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 부과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모아놓았던 돈도 다 써버리고 심지어 그걸로도 해결을 하지 못해서 돈까지 빚을 내서 그 일을 해결했어요.
한순간에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가 그토록 바래서 떠나왔던 그곳에서 내가 그토록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데 나는 여기에서 행복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적이죠. 아무런 삶의 의욕도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집에 앉아있는데 제 마음 안에 한순간 강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많이 힘들지? 다 괜찮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환희로 가득 찬 기쁨이 제 안에 임했어요. 마치 삭개오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 살았어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았어도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어도 다 괜찮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그냥 내려오기만 해라. 그때 제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깊은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더 이상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을 것이고 삭개오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집착하며 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 다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에게 돌려주면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완전한 돌이킴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정말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그만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올라갔던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그만 내려와서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을 모시며 살아갑시다. 이 기쁨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꼭 믿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나의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깊은 상처와 내 영혼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의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외로움과 하나님 공허함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에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연합함으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복을 명하실 때에 하나님 이곳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주의 권능으로 온전한 성령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곳 가운데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온전한 회개로 나아갑시다. 나의 삶에 내가 주인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자리들,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나의 삶의 상처를 채우기 위해 갈망했던 세상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직 주님만 모시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은혜 그 보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여,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쫓아 살았던 그의 삶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온전한 돌이킴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을 쫓으며 살았고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았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자 했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고자 했던 나의 하나님 그 무지했던 삶을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며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 놀라운 회개가, 하나님 놀라운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의 마음에 가장 그 높은 자리 주님을 모시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히 함께 하실 주님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의 그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포가 나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